하게 채취함으로써 지금 일꾼 수도 네, 풍한 아이템이어 선수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네, 인구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위나라의 카르드 싱크 선수는 지금 인구수가 24, 25가 됐고요. 아 아니군요. 아이고야 제 잘못 봤네요. 네, 지금 위나라의 카르드 싱크 선수는 인구수가 20이고요. 지금 코끼리가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만, 아, 지금 코끼리가 두 마리 나왔으니까, 예, 일꾼이 대부분의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 지금 러시를 가고 있네요. 그 해변에서 품은 아이템이라 선수는 지금 공격 유닛이 미니건어가 하나, 둘, 셋, 넷. 아, 대충 열댓 마리 되는 거 봐서, 일단, 한 20마리 정도만 예, 인구수 20 정도만 일꾼의 뜻 싶습니다. 예, 지금 초반 러시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곳에서 머물지 말고 차라리 입구가 막혀있지 않고 이렇게 뚫렸을 때 예, 러시를 하는 편이 좋았습니다만 일단 카라드 시크 선수가 일단 풍한 아이템의 선수가 러시를 온 것을 보고 막, 아, 지금 뚫렸네요. 적지 않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격투가 청자서도 지어지지 않아서, 뭐, 초반에 방어가 좀 그렇고요. 이 정도 병력이면은, 충분히 타격을 주고도 남죠. 지금 병법연구소를, 예, 거의 다 지었습니다만, 예, 지금, 이 총나라의 품은 아이템의 선수의 공격에 의해서 네, 다진 것을 취소했고요. 일단 어떻게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공수를 뽑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공초선 러시로 이렇게 품은 아이템의 선수를 상대하려고 네, 지금 품은 아이템의 선수의 네, 그 뭐야 지형 병력이 왔네요. 네, 다시 한번 러시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한 나이트메어 선수가 러시로 왔습니다만 아니구나. 아예 앞마당에 일꾼이 아직까지 뭐 별 피해를 안 입었는 줄 알았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일단 앞마당에는 일꾼이 거의 전멸했고요. 자원도 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풍한 아이템의 상태의 병력이 현재 남아서 본진에서 일꾼을 계속 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앞마당 멀티를 가져갔던 이점도 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벌써 풍한 아이템의 선수의 지원 병력이 예, 카르드 시커 선수의 앞마당 쪽에 도착해 있고요. 지금 빌드 차이도 엄청 심해서 이대로 가면은 예, 풍한 아이템이어 선수가 따낼 듯 싶습니다. 일단 사강서 경기서부터 봤는데요. 이 선수는 일단 멀티를 가져가지 않고 유닛 컨트롤과 예, 그 병력 운영을 통해서 예, 초중반에 일단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고급 테크 유닛들을 모아서 예, 한꺼번에 그냥 러시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풍한 아이템이어 선수 좀 빠른 감이 있지 않아 없습니다. 네, 지금 멀티를 가져가네요. 네, 지금 토레드를 지어짐으로써 예, 상대방의 병력에 대한 방어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MCC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하드웨스 리사이클 레벨로 올라갔는데요. 네, 일단 리사이클러를 통해서
현재 위나라에 초선이 없으니까 일단 리사이클러로 본진 쪽에 일꾼들에게 피해를 줄것 같습니다. 위나라에는 일단 코끼리 방어 턱과 초선이 신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영웅을 제외했을 때입니다. 네, 코끼리 방어 턱과 초선이 신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스텔스 유닛들을 볼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초선도 나오지 않았고, 본진 쪽에 코끼리 방어탑이 한 개밖에 없으므로, 일단 이 리사이클러를 뽑아서 본진 쪽에 타격을 줄듯 싶네요. 아, 지금 카르드 지크 선수, 어느새 7시 쪽에 멀티를 했습니다만, 품은 아이템의 선수의 미니건에 의해서, 들켰네요. 들켰네요. 쿠벨 수승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레이븐들이 상대방의 카르드 치카 선수의 건물을 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레이븐으로 말씀드리면 1000명에서 아마 사정거리가 가장 긴 쪽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불사지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 테크 상황에서는 레이븐이 아무래도 사정거리가 제일 깁니다. 네, 그 이점을 이용해서 지금 비속어이긴 합니다만, 겐세이를 잘해주고 있네요. 7시 멀티에는 타격을 주지 않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본진 쪽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러만 나오면은, 지금 기린이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레이븐들이 이렇게 많아서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할 듯 싶습니다. 네, 지금 레이븐들이 기린을 정리해주고 있고요. 리사이클러도 나와서, 봉투가 이렇게 나왔어도 금방 정리가 됩니다. 이제 리사이클러가 7시 멀티를 정리하러 가고 있고요. 전세가 어느 정도 기운 듯이네요. 지금 인구수를 보시면, 총나라의 품은 아이템의 선수가 46이고요. 위나라의 카르드시카 선수가 지금 30입니다. 일꾼 수도,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본진 쪽이랑 앞마당 쪽엔 괴밀 상태이고. 그나마 또, 쿠벨 수성기가 간걸못 봤나요? 그냥 허무하게 입고만 해요. 이러면은 안될 텐데 말이죠. 아마 그 쿠벨 수성기에 리사이클러가 타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그거를 그냥 입는다는 건, 좀, 자원적인 낭비입니다. 전략적으로도 좀 낭비고요. 한 번에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날려버린 셈이니까요. 일단 아까 전에 보낸 레이븐 두 개를 통해서 잘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곧 정리될 듯 싶고요. 이제 이 정도까지 넘어왔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풍한 아이템의 선수한테 좋을 듯 싶네요. 제가 못본 사이에 또 카르드 신스크 선수가 11시 쪽에 멀티를 했습니다. 아까 정리할 수 있었던 7시 멀티는 어느새 활성화가 돼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총 병력을 동원해서 본진 쪽에 러쉬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병력적인 면을 보면은, 일단, 풍한 아이템의 선수가 확실하게 앞서고 있으니까, 금방 정리될 것 같고요.
기린이란 유닛이, 예, 일단 때로 모이면은 매우 강한 유닛입니다만, 이렇게 유닛 수가 적어져야 레이븐한테 상대가 못됩니다. 아, 지금 또 어느새 스캔으로 또 이제 전자파동을 리서치를 해줬네요. 전자파동 리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기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예, 기린을 정리해줍니다. 이걸로 경기가 마무리 됐고 싶네요. 어느새 또 이제 활성화가 돼있던 메카리디스크 선수의 멀티가, 네, 7시 멀티죠? 거기도 병력의 일부를 보내서 정리를 시키고 있고요. 네, 이것으로 좀 있으면 이제 카르드시크 선수의 지지가 나올 듯 싶네요. 아무리 엘리전을 간다고 해도 이렇게 병력이 다 퍼져있고, 네, 아, 지금 카르드시크 선수 지지를 쳤습니다. 네, 결승전 1, 2경기를 보내드렸는데요.